맛있는 안주를 사 먹고 만들어 먹는 안주 대통령 TV 안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먹어볼 안주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도가니탕인데요. 푸드픽이라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고요. 620g 2인분이에요. 근데 6,800원,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담아볼게요. 일단 도가니하고 스지가 한 크게 한 6, 7조각 정도 들어있고요. 제가 느끼기엔 2인분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끓여서 먹으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다 끓여왔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들은 파를 좋아하니까 파를 많이 넣어주고요. 후추까지 많이 넣었어요. 이거는 찍어 먹을 간장이고요. 간장, 식초, 다진 마늘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자, 바로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향이 좋은데? 도가니 사이즈가 되게 좋아요. 와, 쫀득쫀득함이 장난이 아니네요. 좋은데? 일단 2인분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인 딱 1인분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국물도 약간의 간은 되어 있고요. 짜게 드실 분들은 소금만 조금 더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이어서 갑시다. 아, 좋다. 맛있다. 사이즈가 이만해요. 와, 장난 아니야. 크게 푹 찍어서. 와, 쫀득함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와, 싸고 진짜 가성비 좋네. 못 기다리겠습니다. 바로 밥을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밥 말았으니까 바로 한 잔 갑시다. 도가니랑 같이. 뭐든지 국밥은 무김치랑 먹어야지 환상 조합이 나와요. 자, 밥 한 술 떠놓고 도가니를 소스에 좀 찍어서. 됐습니다. 한 잔만 또 바로 가야죠. 바로. 자, 한 잔 갑니다. 진짜 만족스러운 가격 대비 맛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와, 이걸로 오늘 하루 끝! 완전 끝! 네, 제가 오늘 막내연어 도가니탕으로 혼술을 해봤는데 6,800원이라는 가격에 맞지 않게 정말 푸짐하게 도가니가 들어가 있고 육수 맛도 좋고요. 그리고 반주하시기는 정말 최적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도가니탕인 것 같습니다. 도가니 드시면서 반주하기도 좋고 또 밥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으니까 도가니탕 드실 분들 한번 막내연어 도가니탕 한번 드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도가니탕은 여기까지였고요. 자, 그럼 다음 안주로 갑시다.